제가 다른 Q3이라고 Q333이라는 옛날 드론 보시면은 이 완구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건요. 이... 네, 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아, 오늘은 XD1 네, 드론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1 드론은요 완구 드론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렴한 가격에 뭐 몇만 원대, 2만 원, 3만 원, 5만 원대에 뭐 AK 촬영, 뭐 6K 촬영, 4K 촬영이 된다고 하는 드론들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넘어가야지 그나마 뭐 4K라든지 뭐 HD 1080p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GPS 기능이라든지 뭐 리톤 투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 이하의 드론들은 그냥 완구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케이스는 없었고요. 이렇게 가방이 왔습니다. 짜란. 어이구, 막 또 뜯어졌네요. 이렇게 들어있는 드론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드론이고요. 배터리 저는 두 개짜리 샀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은 그 명기체 인스파이어 3를 닮았습니다. 인스파이어 3를 빼다 박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인스파이어 3가 랜딩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다른 Q3이라고 Q333이라는 옛날 드론 보시면은 이 완구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변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형이라는 건요, 이 카메라가 완전히 360도 100, 완전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리가 보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이 여기 있는 랜딩 기어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 풀옵이나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촬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 이 인스파이어의 예, 1부터의 기능이었고요. 2는 있었는데 2는 여기 이제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약간 뾰족한 타입인데 3의 특징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예,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본인 여기 지금 제가 구매한 거는 AK라고 적혀 있긴 한데 AK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풀업이 이렇게 달려있고 좀 예, 밸런스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꽉 물리고 켜보겠습니다. 네, 배터리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배터리를 보시면은 3.7V 600mAh에 2.2Wh 배터리인데 여기 보시면 충전은 옛날 USB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업이 들어있고요. 풀업이랑 충전하는 것도 그 다음에 드라이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설명서는 예, 기체에 관련된 설명서 해쭉 있고요. 그 다음에 앱에 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예, 이동이 가능하고 ISO,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이거 다운받아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보시면은 예, 배터리가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슬롯이 있는데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끼워도 되고요. 이렇게 끼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조종기에 제가 지금 배터리를 사오질 않았는데 배터리를 보시면 이걸 열게 됩니다. 오픈이 있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오픈이고요. 네, AAA, 3A 세 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보시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두 개까지 꽂아줄 수 있어서 배터리를 들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에서 날리거나 어디 날리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커버가 되게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쏙 빠져버려요. 여기가 180도 들어가면은 쏙 빠져버리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픈해 놓고 지금 장착을 하신 다음에 네, 클로즈 해 주셔야 되고요. 예, 네, 예, 네, 조악합니다. 예, 네, 싸구려로 예, 네,
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폼에 폼을 절개를 했는데 이게 폼을 여러 장을 겹치다 보니까 이제 접착제가 사용되거든요. 이 접착제가 좀 묻어 있어요. 여기 이게 커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커팅을 했죠. 커팅해서 파냈는데 이 안 여러 층을 겹치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접착제들이 좀 묻어 있습니다. 기체.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아주 좀 그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원키 이륙, 그다음에 원키 착륙. 이거는 헤드리스인가요? 헤드리스. 예, 그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미세 조정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뭐 키 감원, 예, 뭐 왕구 드론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드를 뭐 3단계로 되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360도 누르고 뭐 오른쪽 턴, 왼쪽 턴에서 예, 플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배터리를 사지 않은 관계로 한번 앱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UAV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열기 하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시작. 그리고 이걸 켜야 되겠죠? 드론을 플로우라는 이 와이파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숙소에 와 있고요. 그래서 뭐, 자, 잡혔습니다. 허용 화면이요. 오, 자, 보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드론에서 보고 있는, 예, 전혀 AK 같지가 않습니다. 뭐 AK라고 해서 제가 제일 최고 사양을 사는데 구매 가격은 2만원대, 예, 광군절에 2만원대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자. 오, 와. 오, 고속으로 착륙하는데. 내려와라. 와. 회전. 예. 부딪히면 바로 추락을 합니다. 원키로 시동이 걸립니다. 원키로. 오우. 와. 예, 제가 좁은 공간에서 샀다 보니까 또 추락을 바로 했습니다. 저를 찍고 있죠. 와. 우와. 예, 제가 지금 카메라를 두 대를 가지고 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조종기를 갖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시죠. 이렇게 XD1 프로 날려봤고요.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은 날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3m/s 정도 되는 바람에서 날렸는데요. 1단이나 3단계로 파워를 조정하면서 날리실 수가 있는데 3단으로 하시면은 약간 바람이 불 때도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대략 뭐 30m 정도까지는 예, 무난하게 보시면서 날리실 수가 있는데 예,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안전한 비행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이렇게 날려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XD1 프로 개봉을 해봤고요. 재미있는 원고 드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